네, 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오늘은 요새 가장 핫한 카메라 중에 하나죠. 네, 알파9 마크3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풀프레임 글로벌 셔터를 적용한 네, 최초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요거를 10수행사에 가서 보기는 했어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긴 했는데 그때 아쉬웠던 점은 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도 없었고요. 옆에 이제 봉인을 해놔서 그리고 정해진 세팅과 촬영 장소에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설정을 바꾸기도 애매했고 저 말고도 이제 대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마음대로 좀 만져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기회가 생겼네요. 네. 아,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 네, 저의 소중한 친구가 구매를 했고 저한테 사전에 이렇게 좀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요 이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사전에 개봉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인실은 이미 뜯어져 있고요. 내부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오픈이죠. 일단은 가장 위에는 요 케이블 프로텍터가 들어있었고요. 바디들은 온가절감 차원에서 매뉴얼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PDF로 네, 그렇게 다운받아서 하게 돼 있고 예전엔 두터운 매뉴얼을 읽는 맛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맛이 완전히 없네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스트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9 마크3라고 하얀색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와 충전기예요.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소니에서는 그냥 M시리즈라든지 그런 부분에 넣어주지 않고 있고요. R시리즈나 그 이상의 9시리즈 그리고 알파1 여기에는 네, 이렇게 충전기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카메라 업체들이 많이 박해졌죠. 네, 요게 이제 바디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엔 없어요. 사실 요새 카메라 구성들은 언박싱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구성품이 없습니다. 아, 예전같이 물론 그런 호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좀 슬픈 부분이긴 하죠. 개봉하는 맛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일단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폼팩터 자체가 네, 5세대 바디로 딱 고정이 됐습니다. 5세대 바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5세대 바디면은 이제 HR 마크5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R5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장점이 바로 이제 요 뒤에 있는 액정이 되겠습니다. 회전 액정과 틸트를 함께 묶어놓은 네, 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디를 전체적으로 그냥 5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니 알파1을 사용하고 있지만 알파1 유저 입장에서는 요 액정 부분이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면부부터 보자면 커스텀 5번의 버튼이 생겼습니다. 요 부분은 HR5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네, 전면 부분에 요 버튼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왜 여기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렌즈를 큰 렌즈를 마운트하고 나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은 아마 사이에 껴서 누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냥 요 왼편으로 옮기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르기도 힘든데 왜 거기다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셔터가 들어가면서 아쉽게도 전자식 셔터만 채용이 됐고 기계식 셔터 부분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식 셔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식 셔터가 빠지면서 네, 완전히 센서가 노출되게끔 바뀌었고요. 뭐 사실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뭐 기계식 셔터에 대한 유용성 자체가 네, 좀 약해지긴 했죠. 어차피 연사를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전자식 셔터로 들어가고 물론 이 바디도 네, Alpha9 마크3도 초당 120연사에 고속 연사를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기계식 연사로 커버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연사는 안 되더라도 단사 5연사 정도로만 같이 넣어줬으면 했는데 이게 뭐 750만원이 넘는 이 가격에 네, 물론 센서의 가격이 크겠지만 글로벌 센서의 가격이 크겠지만 기계식 셔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또 먼지 들어가는 거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HR4 쓸 때도 네, 먼지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 그립부입니다. 다들 네, 요거는 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립이 부피가 훨씬 더 두툼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잡았을 때 좀 이제 감기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틀려졌고요. 기존에 손이 크신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 DSLR처럼 이렇게 크고 묵직한 그런 그립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1에 비해 보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느낌의 그립이라 사실 요거 잡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조금 더 감기는 느낌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셔터 부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셔터 부분의 각이 좀 바뀌었어요. 셔터 부분을 조금 더 올리면서 요 각도를 줬기 때문에 기존 거는 이제 90도로 셔터를 누른다라는 부분이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한 15도 정도로 각 경사가 져 있어서 훨씬 더 누르는 게 좀 이렇게 뒤로 당긴다, 당긴다라는 느낌의 좀 부드러운 셔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상단의 다이얼 같은 부분인데요. 네, 뭐 상단 다이얼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등소이한데 알파1에도 있는 요 알파1에도 있었고 알파9 마크2에도 있었네요. 여기 이제 연사 다이얼이라든지 AF의 조정 레버를 아예 바깥으로 빼놔서 기계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근데 요 문제점이 뭐냐면 바깥으로 빼놓으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뉴에서 설정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이 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요번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다이얼이 있는데 요 다이얼 모드로 놓고 이제 커스텀 펑션에 그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커스텀 펑션으로도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이얼을 물리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유저 친화적인 개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진작할 때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꼭 하나씩 네, 뒤늦게 이렇게 내고 있네요. 같은 5세대 바지지만 HR5에는 아예 이 부분이 없죠. 그냥 민둥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외부 다이얼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알겠지만 이제 모드 다이얼이고요. 그 밑에 HR5와 같이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킥을 선택할 수 있는 요 레버가 같이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거를 모드 다이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영상이나 SNQ 부분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이제 커스텀 1, 커스텀 2의 버튼이 있는데 네, 요거는 알파1과 동일하게 됐네요. HR5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부분에 녹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알파1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뒤쪽으로 녹화 버튼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뒷부분은 그 버튼의 배열 빼고는 5세대 바디인 HR5와 완벽하게 동일한 부분이고요. 네, 뭐 알파1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액정 빼고는 말이죠. 또는 뭐 캐논을 쓰는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소니는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소니 바디 같아 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오래 써본 사람들로서 오래 써본 유저로서는 이제 조금씩 개선이 이제 조금 더 편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노출 다이얼이 멀티펑션 다이얼로 바뀐 부분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다이얼의 형태나 다이얼의 감이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이 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세대쯤에서 완성을 시켜줬었으면 좋았는데 5세대까지 와서 아직도 개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메모리 카드 슬롯 요거는 알파1이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지만 내려서 뒤로 밀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 역시 익스프레스 A타입과 SD카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A타입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믿음직스러운 브랜드도 사실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울며 가자먹기로 이제 160기가짜리를 하나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연사에는 이게 아니면 사실 답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요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로 화소의 압박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유롭게 120연사라든지 이제 지원하는 8K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A타입의 메모리 카드가 좀 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배터리는 똑같아요. 하부는 뭐 슬롯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 의외인 건 저는 세로그립이 호환이 될 줄 알았는데 별도의 5세대 세로그립이 따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친구는 세로그립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나중에 한번 스킨을 붙인 다음에 4세대 세로그립이 끼어지는지 한번 강제로라도 한번 물려볼 예정입니다. 뭐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좀 따로 나온다니 뭐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의 모양새나 부피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일체형된 디자인으로 나오느냐고 외관을 조금 바꿔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성능면에서는 뭐 그다지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네 의문이 듭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지만 그리고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좀 볼까요? 측면부에 있는 요 도어들을 열면 제 친구는 이걸 여는 걸 싫어하지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좀 열어야 되겠네. 네. 사실 뭐 알파1이나 HR5에 비해서 뭐 없던 단자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자들이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풀사이즈 HDMI 케이블 그리고 C타입 단자 마이크 이어폰 3.5 파이잭 들어가 있고요. 유선랜 단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플래시잉크 터미널 들어가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배열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들어가는 내용은 같지만 배열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블 프로텍터도 생긴 게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닌자 V를 껴서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프로텍터를 사용을 하긴 할 건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사용기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C사의 고무 마개들보다는 저렇게 이렇게 도어 형태의 디자인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관상으로는 늘 똑같은 바디예요. 생긴 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뭐 딱히 그렇게 외관적으로는 설명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속 연사 바디를 네, 구매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셔터가 도입되면서 예,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약간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셔터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첼로가 없는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플리커가 없는 촬영 사실 이 두 가지가 엄청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만큼 제가 빌려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 것처럼 막 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간단한 거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비교라기보다는 알파9 마크3 사용기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만져본 바로는 좋아요. 확실히 초기 구동 속도도 더 빠르고 네, 에이프도 더 잘 따라붙는 것 같고 알파1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된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그거는 뭐 만져보고 써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나중에 실질적으로 네, 샘플 영상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비싸지만 네, 신제품이 나오긴 하게 비싸니까 좋은 거야. 네, 물론 비싸니까 좋은 거지만 지금은 소니 50GM2랑 삼양의 50.4 비교 사용기를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고 올리고 나서 보러 한번 요 알파9 마크2에 대한 사용기를 간략하게 써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다른 바디에 비해서 비교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리뷰를 쓸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리뷰를 작성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